반갑습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도 벌써 중순입니다. 5월은 노동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있어 기쁘고 복된 날이 많아 5월은 가정의 날이자 축제의 계절입니다. 또한 불기, 2565년 음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 오는 19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세계인 가족 모두가 대자비와 무량 복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실록이 우거지고 꽃들이 만발한 계절, 온 동네가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는 봉축동으로 꽃대어립니다. 세계인 가족 여러분 성스러운 오를 맞아 저는 오늘 원불교 2대 교조이신 정산종사 법어인 가정에 대하여 법문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에 대하여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는 부부를 비롯하여 부모, 자녀와 형제, 친척의 관계가 자연히 있게 되는 바, 그 모든 관계가 각각 그에 해당한 도를 잘 행하여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안락한 가정, 진화하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의 기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2 전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제를 새마을 정신 운동을 전개하여 복구는 물론 잘 살아보겠다는 결의에 힘입어 오늘날 경제대우기 되었다고 믿습니다. 당시의 가정은 대가족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들이 삼대가 거주하여 어려운 살림이지만 서로서로 서로 가족의 정이 돈독하였던 시절이 아른거립니다. 명절이 되어야 새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으며 형님이나 누나가 장가나 시집을 가야 잔치가 풍성하였던 시절, 가난하였기 때문에 삼시세끼 식사도 어렵던 그 시절엔 배고픔을 채우기에 찔레 새순둥 요기가 되는 산나물과 야채로 주린배를 채웠던 좋은 말로 추억의 시간들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가정은 작은 공동체이자 사회 국가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서 국가의 뿌리가 된다 하겠습니다. 신축 건물도 바탕인 기초가 튼튼해야 초고층을 올릴 수 있듯이 기초가 약하면 명품 건물은 건축할 수 없듯이 우리 사회 국가가 건실하고 탄탄한, 부강한 경제의 대우이 되면 가정이 정신적,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가치는 물론 철학적 사유인 홍익인간의 가치를 지향하는 1등 국가의 국가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홍익인간은 개인보다도 모두 다고루잘 사게 하는 5,000년의 민족의 혼입니다. 소공동체가 아닌 국가, 민족 공동체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정신적 지도자의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복의 터전이자 나라의 바탕이다. 내 가정이 복전이자 내 가정이 사회국가의 뿌리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떠한 폭풍에도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부모, 자녀, 형제 등 구성원이 각자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적인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 가고 계시는 세계인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의 주인공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고국에 계시는 부모님, 자녀들, 형제분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소리를 담아 전하는 전화를 하세요. 좋아하시는 물건을 선물함도 잊지 마세요. 그럼. 가정을 구성하는 부부간에 지켜야 할 도리 아니면 서로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원불교 2대 교주이신 정산종사께서는 부부의 도법문을 통하여 가정이 비로소 부부라 부부 사이에 먼저 도가 있어야 하나니 옛 성인의 말씀에 군자의 도가 부부에서 비롯된다 하신 것이 곧이 뜻이시나 말씀하였습니다. 부부의 도는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그 특성을 서로 이해하며 선을 서로 권장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 폐단을 없이 하며 세상에 드러난 대학이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한 가지로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리받는 정신 아래 부지런하고 실답게 생활하여 넉넉한 가정을 이룩하며 일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부부가 합사, 합심하여서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자선사업이나 교와 교육사업 등에 힘 미치는 대로 협력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지켜야 할 도리는 각자 나름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부가 먼저 화합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부부가 되었으므로 서로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화합이며, 날마다 웃음이 넘쳐야 한목하며 가정이 알라갈 것입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각기 다른 가품과 갑이 있어서 둘이 하나되어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불안은 오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웃음이 아닌 성냄과 다툼이 있어지면 결국 가정도 흥하기보다는 가세가 기울어지고 불행한 결과를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간의 장점은 서로 칭찬하고 부족한 점은 서로 채워주는 이해심이자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옛 말씀에 며느리는 귀머거리 3년, 눈뜬 장림 3년, 벙어리 3년으로 1집살이를 해야 한다고 했듯이 풍습, 가풍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 후에 살아가는 지혜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도 이를 적용한다면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부부 간에 준수해야 할 두째는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이란 믿음입니다. 믿음은 서로 간의 신뢰이자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에도, 조직 간에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자 지켜야 할 윤리, 도덕이라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상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는 파멸하고 스승과 제자 간에도 신의가 깨어지면 법이 건네지 못하고 모두를 잃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아주 중차대한 일 혹은 사소한 일이라도 약속을 금같이 귀하게 신용을 지켜줌이 절대 필요합니다. 의리를 중시하는 집단들도 무덤까지 가야 할 사항은 지키듯이 혹 부부 간에 취지가 필요하다면 하늘처럼 하늘이 두 동간 나지 않듯이 절대적으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이는 혼자 살수 없고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부부 간의 인연은 믿음으로 평생 아니면 영성을 이어주었듯이 부부 간의 행복한 생활이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부부 간의 도리인 세 번째는 근실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 자체가 유익하고 보람차려면 절제되고 끊임없이 실행하여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단어가 바로 근면과 성실입니다. 결혼 전 습관대로 소비적인 생활 습관은 가정생활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전략하고 근면한 생활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삶이 한층 더 유익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계인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바로 근실의 일인자입니다. 사랑하는 고국, 부모 형제를 떠나 이국말리에서 보람있고 가치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환경이 다른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민족의 풍습도 다르기 때문에 혹여 적응하기 어렵더라도 시간을 두고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노력하시면 되는,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실천할 덕목은 또한 공익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익이란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영역을 떠나 가정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사회,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이나 사업에 적선도 하고 기부도 하는 일입니다. 기후환경운동, 생명평화운동, 장학사업 등의 도움이 되도록 일정 기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공익사업이라고 믿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자선, 즉, 사회복지사업과 교육인 장학사업, 교환은 종교가 목적하는 인류의 자연재난과 빈곤에 지원하는 모든 사업이 공익이라고 하였습니다 존경하 없는 세계인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담도 익히 언론을 통하여 알고 있듯이 피와 땀의 결실로 얻어진 재정을 고국, 고향에 투자하여 학업을 증진시키고 교육시설에 투자한 인재를 육성시킴도 모두 다 공익활동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세계적 기업인 삼성도 최근에 수조원 해당하는 미술품을 기부하여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기부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재능 기부도 활발합니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기부하는 재능 기부가 앞으로 더욱 활력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 오믈교 성직자로서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퇴임 후에 이웃 종교와 연대할 종교인 연대 활동,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활동, 최근 코로나로 자살률이 증가되어 자살 자살 예방 활동인 생명 존중, 생명 사랑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어 매우 보람이 있습니다. 부부의 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는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그 특성을 서로 이해하며, 선을 서로 권장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이니, 부부가 서로 그 정절을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이하며 세상에 드러난 대악이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한 가지로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리바는 정신 아래 부지런하고 실답게 생활하여 넉넉한 가정을 이룩하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과 합심하여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자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미치는 대로 협력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국가의 동력으로 성장시키려면 부모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정산종사께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부모의 도는 부모 된 이는 부모로서 지킬 바 도가 있나니 첫째는 어느 방면으로든지 자녀가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는데 힘을 다할 것이요 둘째는 어느 방면으로든지 시기를 잃지 말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 힘을 다할 것이요. 셋째는 자녀를 하여금 한 가정의 엉매이지 아니하고 널리 공도에 공헌하도록 희사하여 인도정의를 빠짐없이 행하며 제도사업에 노력을 하게 할 것이요. 넷째는 자녀의 효와 부효를 개교하지 말고 오직 의무로서 정성과 사랑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 약합니다. 부모는 자식 앞날을 열어주고 개척하도록 보살, 보살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무자력자 보호가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랑을 온통 줘야 합니다.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 잘못된 습관 등이 성장 후에 우리의 신체나 언어 장애로 올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육신이 건강한 정신이듯 나의 자녀, 형제들이 신체와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부모나 본인들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부모 자녀 사이의 인연은 수천갑인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한 만남입니다. 매우 소중한 혈연입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로서 불교의 인연법인 이 3세 윤회를 통하여 존귀한 인간의 생명초로 신비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귀하고 어여쁜 자녀들의 진로는 교육이다. 교육을 백년대계로 했듯이 자녀들의 교육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독 부모가 열정적이라서 조기 교육률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습니다. 물론 명문 대학 입학을 위한 대학 입시 때문에 과외로 학교 교육보다도 과외 교육을 자녀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녀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또한 과외하는 자녀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을 보면 석사 박사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교육열이 높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외 유학도 조기 유학으로 한때는 기르기 아빠가 많았습니다. 자녀와 어머니가 유학길을 함께 동행했던 시절이 엊그제였습니다. 대한민국도 세계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교육생이 아니면 연수생들이 대학가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도 글로벌 시장입니다. 세계가 하나의 세상이라서 교육도 평준화되었다고 하나 이 평생 교육은 어느 시대를 가더라도 필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인이 되면 국가 사회에 공헌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효도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조국에 대한 사랑,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위한 효행은. 결고 강가에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 대한 애국, 부모에 대한 효도는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하여도 좋습니다. 과공하여도 좋습니다. 어찌 다행히 저희들은 좋은 부모님, 좋은 형제 자매로 혈연들을 만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인 정산종사님의 법의인 자녀의 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도는 자녀는 자녀로서 지킬 바 도가 있나니 소태산 대웅사께서 밝혀주신 정전에 부모 본후 조목을 일일이 실행하여 참다운 큰 효과 되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하여 혹 의 아닌 명령에도 순종한다면 이는 작은 효로서 큰 효를 상하겐다. 부모를 봉양한다 하여 혹 공중을 위한 큰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이도 또한 작은 효로서 큰 효를 상함이니 부모가 혹 노혼하여 대의의 어두운 경우가 있을 때는 온화한 기운과 부드러운 말씨로 간하고 또 가나여 그 마음을 돌려드리기에 힘쓸 것이요. 공사에 큰 관계가 있어서 직접 시봉을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형제나 친척에게 일을 대신하게 하고 그 공사를 원만이 이루감으로써 참다운 큰 요가 되게 할 것이며 혹 부모가 나에게 자해가 적은 경우가 일타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직 자녀의 도리만 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불교를 창교하신 서태산 대종사께서 정전, 부모, 부모은중, 부모보은강령에서 무자가할때이 피은된 도를 봐서 은혜 입는 것을 알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라 간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인 은혜와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호함도 일생 동안 공양과 효행이 그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불자님들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부모 은중경은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 것인지를 설한 불교의 경전입니다. 부모의 열 가지 은혜를 열 장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몸에, 어머님의 몸에 잉태되는 순간에서부터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가여없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은의 방법 그리고 그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읽고 있으면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 채 얼마나 불효하며 살아왔나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깨우치고 효를 실천하게 하는 효경인 효경입니다. 자식이 집을 떠나 길을 나서면 어머니 마음도 타양에 있네. 죽어서 영 이별도 서로 끊을, 살아서 생 이별은 더욱 아파서 흐르는 눈물은 마를 날 없, 없네. 자식이 괴로울 땐 대신하시고 고달픈 육신을 걱정하시네. 어머니의 높은 연세 백살이어도 팔순에 그 아들을 걱정하느라 가슴에 한숨은 쉴 날이 없네라고 부모 운중경 중 근심 걱정이란 시어를 적은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여하튼,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땅보다 크다 했으니, 찰나, 순간, 언제, 어느 때라도 부모님 모시고 살아 간다면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정산종사님이 밝혀주신 가정에 대한 마지막 법문은 형제 친척의도입니다. 형제는 탐 부모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기운으로 살아난지라 형이 아우와 우애하고 아우가 형을 공경함은 천륜의 자연한 차선이 형제는 좋은 일에 같이 기뻐하고 낮은 일에 같이 걱정할지언정 부당하게 이해를 다투거나 공명을 시기하지 말며, 형은 형의 도리만 다하고, 아우의 공경을 개괴하지 말며, 아우는 아우의 도리만 다하고, 형의 우예를 개괴하지 말아서, 그 철류로 정의를 길이 지킬 것이요. 모든 친척은 일체의 대중을 두루 친애하는 가운데, 한층 더 챙겨서, 허물이거든 서로 깨우치고, 어려운 일이거든, 서로 구원하고 좋은 일이거든 서로 권하여 한 가지 복락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그러나 형제의 친척이라 하여 옳지 못한 의례를 구하거나 부당한 의세를 행한다면 이는 형제의 친척의 도가 아니니 내가 먼저 힘을 써서 혜택이 형제와 친척에게 미치게 할지언정. 내가 먼저 형제와 친척에게 구하고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영원한 하목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는 형과 아우는 아울러 이르는 그런 말이죠. 형제와 자매, 남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친척은 친족과 애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성이 다른 일가 고종, 내종, 외종, 이종 따위를 이른 말이 바로 친척입니다. 이건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았듯이 형제와 자매 그리고 친척과 외척, 외가를 형제의 친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용사는 전 인류가 한 가족이요. 한 일타라고 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 친이 정전 사은 동포운 중에서 동포본을 결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동포본을 한다면 자리타에서 감화를 받는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요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할 것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친묵할 것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할 것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그러나 만일 전 세계 인류가 다 보은자가 되지 못할 때에는 혹 배은자의 장난으로 인하여서 모든 동포가 고해 중에 들게 되면 구세 의 성자들이 자비 방편을 베푸사 도덕이나 정치나 혹은 무력으로 배운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원불교 이대교주이신 정산종사님의 가정에 대하여 법문하여서 다시금 인용하여 보겠습니다. 가정은 인간생활의 기본이라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는 부를 비롯하여 부모 자녀와 형제 친척 관계가 자연히 있게 되는 바그 모든 관계가 각각 그에 해 당한 도를 잘 행하여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안락한 가정, 진화하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올 축제를 마다하고. 코로나 를 극복하면서 고국을, 고향을 멀리 하고, 고통을 이겨내고, 이웃 멀리서 부모님 은혜에 보은하고,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세계인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국가가 지정한 가정의 달이 5월이지만, 1개월, 12개월, 5년, 10년 평생의 가정의 날입니다. 날마다 부모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저희들의 존재감, 각자의 일태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있음도 없었으리라,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시던 일이 가장 보람있고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부모, 자녀, 형제, 친척들이 가장 소중한 부신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 축제의 중공이자 꽃들이 피어있는 꽃동산의 양기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은 놓고 할 일은 아직도 많으나 가정을 꾸리고 계신다면 주말, 주일, 아름다운 실력과 꽃동산으로 가족들 나들이 마실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지구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절대 준수하여 나로 하여금 고통받지 않도록 존중과 배려로 행복한 5월 희망찬 5월 심신이 편안하고 안락한 5월이 되기를 다시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땀 흘리며 일하시는 세계인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